이번 수선은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상암동 썰남, 썰 푸는 남자 김도환 기자의 물어보썰 시즌2인데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취재를 해갖고 오셨는지 바로 전해주십시오. 네, 네, 지금 시즌이 5분의 1 정도 지났는데요.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길래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루이즈, 미란다, 소크라테스, 라모스인데 라모스 안 바꾼다고 했고요. 소크라테스 선수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라이벌 두 구단의 외국인에 대해서 한번 들은 그대로 제가 MSG 없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루이즈 선수, LG 관계자는요. 교체 수순 아니다. 두 달은 봐야 한다. 지금 가족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와이프, 자녀랑 함께 이천으로 출퇴근하면서 재조정 중이고 퓨처스에서 타격 메커니즘을 조정하고 있고 퓨처스 다녀와서 터질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신 반면 타구단 외국인 스카우트 파트에서는 교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워딩을 하셨고요. KT 라모스는 안 바뀌지만 LG 루이즈는 교체설이 들린다. 지금 시기상 투수보다 야수 구하기가 더 쉽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도 처음 알았는데요. 그리고 결국 이적료가 관건이다. 이렇게 해서 루이즈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 스카우트 파트에 세 분, 네 분 했더니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 모르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LG가 사실 시즌 초반보다 조금 흔들리고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체를 할 거면 저는 빠르게 과감하게 교체를 뭐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일단은 거의 지금 한 달이 지금 넘어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1월 7푼 1, 2. 그러니까 이 루이즈 선수의 사실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시면 뭐 중장거리용 타자의 그다음에 스프레이 히터. 그래서 이제 수비 시프트에 좀 자유로울 수 있다. 뭐 이런 좀 평가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평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사실 못 때리고 있거든요. 못 때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LG가 사실 뭐 선발 쪽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타선이 그냥 결국에는 이제 선발이 흔들릴 때는 좀 타선이 좀 그 부분을 좀 만회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덮어주는 그리고 좀 만회해주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외국인 타자가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리더라도 일단 LG는 좀 빠르게 좀 결단을 내리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네. 또 잠실 라이벌인 이제 두산도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미란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미란다 선수 교체설이 좀 들리고 있어요. 미란다 선수는 엇갈리더라고요. 현장 그래요? 반응이. 예, 이것도 제가 이제 두산 관계자와 다 타구단 스카우트 파트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상반된 내용도 있고 해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두산 측에서는 교체 수순 아니다. 재활 마치면 복귀 날짜 잡을 예정이다라고 했고요. 반면 교체를 예상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MRI 여러 번 찍었고 보통 교체 전에 뭐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고요. 지금 외국인 시장에 한국에 올 만한 외국인 투수를 보고 있는 구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두산인지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워딩해 주시진 않았고요. 걸림돌은 거액의 잔여 연봉. 두산으로서는 이 부분이 부담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외국인 스카우트 파트 네 분 물어보셨는데 네 분 물어봤는데 세 분은 관망, 한 분은 뭐 바꿀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일본 쪽 그 정보 교환이 또 흥미로운 게 좀 있어서 정리해봤는데요. 일본 구단들, 뭐 명문 요미우리 포함해서 3, 4개 구단이 이게 월간 리포팅을 해서 이제 구단 동향으로 올린다고 하는데요. 벌써 반지하고 스탁 선수가 레이더망에 포착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외국인 선수 리스트업에 그 두 선수가 올라가 있고 재구력 면에서는 반즈, 회전력 면에서는 스탁인데 스탁 선수의 재구력이 별로라고 하는 일본 구단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반즈 선수를 더 높게 4월 달에는 그렇게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덧붙였던 게 일본에서 이 두산 베어스의 안권수 선수가 레슨을 받고 이제 가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도 안건수 선수를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란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체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작년 시즌 MVP 출신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상에서 만약에 복귀가 된다고 한다면 기량은 일단은 작년 시즌 검증을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바꾸기가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이 들고 저도 취재하면서 비슷하게 느꼈는데요. 두산 베어스가 지난해 외국인 선수 물론 미란다 선수가 한국 시리즈 때 한 경기 던졌지만 준피오, 피오를 거치면서 미란다 없이 두산이 미러클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렇죠. 이 미란다와 함께하면서 두산이 가을에도 저력을 발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두산 베어스가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케미를 당장 건드리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대신 여름에도
미란다가 계속 이 어깨 이슈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아마 두산 베어스가 승부를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저는 미란다 같은 경우는 당장 뭐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네. 자, 이게 오늘 전해드린 이 교체설이 과연 이제 구단들이 좀 발빠르게 좀 움직이면서 교체를 또 이룰지 이것도 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김도환 기자의 다음 주 물어봤어요 시즌 2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